그런 네. 시간이 필요하죠. 오른쪽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코스. 브로킹 그 높이가 아주 높지 않다 하더라도 네. 자, 이 정도 높이에서 때릴 수 있는 능력이면 아 괜찮아요. 네. 네. 라인에 묻었습니다. 표성재 리시브 김학영 백시로 길게 아 안 맞았습니다. 김원철 감독 비디오 판독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13대 11 다시 표성주 한 명의 블로커 네. 달고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났지만 지금 1대1이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라면 이거는 뭐 코트장에 내리꽂아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 신이 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뭐 바운드가 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도 막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좀 더 파워풀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뚝 떨어집니다. 김채나 오른쪽 메가 날카로운 공격 득점. 자, 오늘 메가 선수의 오른쪽 공격은 직선 코스보다는 안쪽 코스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브로킹하는 표성준 선수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분석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서브 뒤로 벗어납니다. 네. 데뷔전을 치렀지만 1세트부터 몸이 풀리면서 메가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계속 강력한 서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 점 차에서 살짝 리시브가 흔들리고요. 오픈 스파이크 몸으로 버텼던 황민경 표성조 정호영의 블로킹 미리 왔어요. 지금 미리 와서 정원 빈틈없이 두 선수가 촘촘하게 떠 있고 자 앞으로 이동할 때는 이래서 가운데 백어택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수직으로 꺾이면서 네. 짜릿한 손맛을 느꼈습니다. 다시 김학영 표성준 랩트 공격 수비도 됩니다. 메가 언데드 토스 낮고 빠르게 쳐냅니다. 표성준 좋아요. 자, 이 정도 높이 아니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표성준 선수 잘 밀어 때렸고 이게 뭐 정관장이 오늘 경기를 잘 풀어가는 이유는 네.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하는 선수들의 위치 선정 그리고 그 경기력 테크닉 네. 수비의 테크닉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톱니바퀴가 잘 네. 돌아가고 있고요. 공수의 중심에 바로 메가와 지아가 있습니다. 한번 접고 갑니다. 길게 가야 돼요. 하이벌 네. 수비 됐고 왼쪽 지하의 공격 득점! 네. 이렇게 올 시즌 정관장이 자랑하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두 점 차의 정관장 리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 50% 공격 성공률 세트별로 떨어질 줄 모르는 정관장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IBK 기업은행의 팀 공격 성공률 33.76%입니다. 정우영 서브 길게 김학영 뿌려줍니다. 네, 네. 네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정관장이 지난 시즌에 보면 공격 성공률이 40% 네. 좀 사비에 있었거든요. 훌쩍 넘어서는 네. 오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올리는 수비를 하다가 네. 네트 하단을 건드렸습니다. 구혜인 선수가 서브를 위해서 입장했습니다. 뭐 아쉬운 시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쉬웠던 게 승점 1점이 모자라서 본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점수는 1점 적은 점수지만 결과는 컸잖아요. 네. 왼
왼쪽 힘을 네. 모아서 때립니다. 지아 오늘 브로킹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이제 시즌 계속하면서 이 브로킹 때문에 고민이 많은 네. 그 IBK인데 말씀하셨듯이 그래서인지 이 정관장이 초반 있잖아요. 본인들이 연습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 그때 점수점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강한 서브 오른쪽 백어택 메가 블로킹 마운드 신원경 달리면서 때립니다. 메가 이거터 블로킹 김현종. 김혜택 선수가 들었나 봐요. 아니다. 우리 브로킹 잘할 수 있다. 네. 아, 네. 야, 아. 메가 선수가 때리는 순간 볼이 벌써 손목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네. 아, 네. 견고했던 오른손. 네. 메가의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다시 줘도 좋을 듯 싶은 상황인데 네. 아, 돌아갑니다. 백시로 아. 단독 가로막기 시도 하지만 바깥쪽에 네,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 득점 좋아요. 일단은 유효 브로킹 잘 됐고 예. 자 김학의 선수가 조금 더 길게 해줘야지 직선 코스가 나옵니다. 야 그래도 메가 선수가 잘 봤네요. 17대 17 동점. 짧은 서브 오른쪽 이동 공격 한손 수비 살리질 못합니다. 이거는 김현정 선수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특히 왼쪽으로 가면서 상대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볼에 대해서는 김학영 세타가 뒤에 1번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전위에서 빨리 처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고희진 감독이 직접 불러서 스파이크하는 동적을 직접 시범 보였습니다. 밀어넣습니다. 박은진 미리 읽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대 17. 그래도 중심대로 놓고 하자고 우리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우리 할 걸 해야 돼. 우리 할 거를 상대방이 따라가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다 숨대지.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나오지.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자 공방도. 네, 많은 기업은행 팬들이 지난 시즌 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김호철 감독도 세터 출신인데다가 전력의 핵심이 사실 세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네. 김학영 선수를 가혹할 정도로 몰아세운 적이 많았고요. 눈물이 고였던 적도 있었죠. 많았죠. 네. 박혜마! 그렇지, 그렇지. 계속 그런 예. 때가 많았는데 뭐 김학영 선수도 좀 단단해지긴 했네요. 네. 김학영 세팅! 짧아요! 아, 짧아요. 메가 오른쪽 아래 크롬비 막힙니다. 블로킹 또 블로킹. 이게 한계일 수 있는 것이 아베 크롬비가 왼손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4번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실점을 많이 할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만약에 다른 선수가 그 오른쪽 1번 자리에서 후위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몰리게 되거든요. 자 어디로? 그렇죠. 백에이 네, 들어갑니다. 김현정 좋은 토스. 네. 공격수들도 화경 선수나 푸푸 선수를 믿고 완벽하게 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18. 높아요? 오, 잘 갔어요? 길게 밀어넣기. 이 어려움마저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채란 선수가 오늘 한 경기만 봐도 상당히 어려운데 네. 오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전 세터로 나왔던 염혜선과 뭔가 결이 다른 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토스가 계속 공격이 안 된다는 그 눈에 띄지 않잖아요. 예. 그 정도면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박혜민 선수까지 활용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짧게 섞고 메가 뽑아냅니다. 메가의 득점
올 시즌 V리그 여자부 새로운 메가 히트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득점 또 이렇게 어려운 수비를 받아낸 지아 선수가 올해는 그 촘촘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설경의 네. 서브 점토스 오른쪽 아베 크롬비 네, 좋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네. 일단 집중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상대의 범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된 날은 어쩔 수 없잖아요. 노스톱에서도 지금 수비가 되고 있는데 네.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금 코트 위에서 고이진 감독 거의 지시를 안 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아 네.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중앙 쪽 김채나 오른쪽 메가 결국은 하나 잡네요. 이번엔 표성주가 작정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말문은 다른 팀들도 이 메가 선수와 지아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태란 선수 좀 많이 늘었구나. 네. 이숙자 코치가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높게 쳐냅니다. 23대 20. 확실한 한 방을 꽂아 네. 넣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응원을 하러 또 지켜보기 위해서. 제사관에서도 오실 것 같고.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석공! 차단합니다! 저거요! 이거 커버해야 돼요. 지금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김호철 감독이 착잡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고 3세트 점수 24대 20 정관장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메가 선수가 좀 강하게 넣을 수 있겠네요. 네, 뚫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벤크롬비 오늘 19득점 45%에 가까운 성공률 네. 성공률만 딱 봐서는 괜찮은데 사실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력이 너무 빈약하기도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서브 부분에서 너무 약한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김채나 왼쪽 공격 시도 주춤 표승주의 하이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때립니다. 100회 맞고 건너갑니다. 나갔습니다. 네, 지아는 지금 손 맞고 네.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고이진 감독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제 생각도 고이진 감독은 어떻게 같습니다. 네. 글쎄요. 네. 맞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부저가 물리진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버 연타 연타 지아 물러나면서 2단 이거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어갑니다. 펌픈 불러드리면서 지아 기둥 뒤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블로킹 바운드 표성주 두 발을 붙이고 스파이크. 아, 끈질겨요. 짧게 킥. 지아! 아직 볼은 살아있습니다. 표성주! 표성주!
3단으로 넘기질 못했습니다. 아, 긴 랠리가 와, 있었네요. 숨막히는 랠리, 접전이 네. 펼쳐진 끝에 기업은행이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끈질긴 수비가 돋보였던 긴 랠리였고, 자, 그 민재나 선수도 안쪽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경기는 앞서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하 선수가 내가 때릴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메가 선수 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가지 않았단 말이죠. 한점 차. 염의 선. 크로스 크로스. 못 말리는 수비. 덤프. 어디로? 아르카운베 벗어납니다. 3세트 스코어 25대 23 경기 종료. 오늘 대전 개막전 네. 정관장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이 그 선보인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역시 정관장 선수들이 연습한 기간이 아주 다른 팀보다는 길었고 이 두 선수의 원투펀치가 그대로 그 나오면서 좋은 공격력 또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오늘 서브리시가 너무 잘 됐고 네. 또 브로킹이 높으니까 수비 위치도 잘 선정이 되면서 노스톱에서도 수비가 올라오고 또 어려운 수비를 만들어내고 또 공격까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양 팀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두 명, 도합 네 명의 선수의 활약을 저희가 두둑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경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관장의 메가와 지하 선수가 완벽한 공격조와 원투펀치를 이뤘고요. 센터를 또 기용했던, 선정했던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이에서 아무래도 열세인 IBK는 서브 부분에서 좀 더 그